시간에는 창구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 창구타령은 꽃걸이 정단으로 되어 있고요. 창구타령은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죠. 창구, 이거는 무당의 소리에서 유래된 것인데, 창구는 무당의 남편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제 더 널리 퍼지면서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죠. 네, 보통 민요가 이제 매기고 받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구타령은 이제 독창으로 한 절씩 기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자, 오늘 배워볼 노래는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요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적벽 화전이 부으니라. 하여보고 진토를 보고 슬피 통곡하는 듯이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이후에 남대고 보면 후에 막급이 있으리로다. 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전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예, 여기에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적벽화전이 있죠. 적벽화전은 중국 삼국시대의 주유 제갈량 조조군사를 이제 제갈량이 조조군사를 불러서 이렇게 격파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하야보고 진토를 보고 그랬는데, 하야보고 진토는 뭐를 말하냐면 죽은 진운기가 있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한번 먼저 불러보고, 자,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후렴은 아니로 해도 되고 아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전 아 이걸 할게요. 아
언니. 다 깔아서 시작. 우연 기둘 발적에서 우연히 기둘 발적에 시작. 우연히 기둘 발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시작.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시작.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시작.
일발적에 이상한 새가 우르고 올라온다 시작. 우연히 기둘발적에 이상한 새가 기들갈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시작. 우연히 기들갈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무슨 새가 울랴마는 첩벽화전이 피우니라. 무슨 새가 울랴마는 첩벽화전이 피우니라. 어찌 볼 수가 있느냐. 그렇죠.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 있으리로다 시작. 이후에 남대고 보면 후회 아급이 있으리로다. 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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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하자 좋아 아니 울진 못하리라. 4장 다시 들어갈게요.
Thank you.
우리 있으리로다. 절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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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한국 촬영 우연히 길을 갈 적에 네, 다 깨워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